분기 반장 천진난만 김웅도 질투의 화신 응돈의 막가파 둘이 응도 사랑으로 쑥쑥 자라는 귀염둥이 슈 질투의 화신 둘이 때문에 집안 조용할 날 없고 슈를 향한 응도 사랑에 둘이 완전 찬밥 신세 응도와 둘이의 마음을 이어준 달리기 대회 둘이 당차게 1등을 먹고 응도 마음까지 완전히 사로잡았다 농가리들 제 친구 1등한 거예요 한편 멀쩡하던 슈가 갑자기 몸져 누웠다 도무지 기운을 내지 못한다 응급 상황이다 슈의 이번 결정 슈와 응도의 생이별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귀염둥이 슈 과연 어떻게 될까 돌아온 응도 슈의 대변신 집안이 적막강산이다 갑작스러운 슈의 입원에 응도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슈와의 첫 이별 혼자인 응도 왠지 어색하다 오늘따라 침대도 더 썰렁해 보인다 자나깨나 슈 걱정 꿈속에서 만난 슈는 튼튼했다 그때의 귀여운 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왠지 둘이도 쓸쓸해 보일 리가 없다 자나깨나 뼈다귀 생각 둘이 답다 일어나자마자 슈야 일어나자마자 슈를 찾는 응도 정말 슈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 이런 응도가 대견하기만 한 엄마 응도 엉덩이 톡톡톡 다 큰 남자 엉덩이를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슈가 없는 집은 너무 쓸쓸하다 김응도 사랑의 청소 실시 응도 너무 대견해요 아이고 의도는 좋았다. 하지만 응도에겐 이건 처음부터 힘에 붙이는 일. 청소가 아니라 철거다. 둘이서 엎친 데 덮친 격. 둘이까지 난리다. 난데없는 응도와 둘이의 화장지 밀고 당기기 대격돌. 떨어지고 있잖아, 또. 오늘도 응도. 또 고문당하잖아요. 가방 속에 갇혀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나선 응도. 슈를 만나러 가는 길은 언제나 즐겁다. 홍역시려나 같이 한다고 그래서 아예 그럼 홍역. 다행히 슈가 많이 좋아졌단다. 이번 가을은 호흡기 질환이 많다. 덕분에 사람이고 강아지고 고생이 말이 아니다. 병원에서 응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호흡기 잡아주는 일. 하지만 슈의 쾌유를 비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간절하다. 응도가 슈를 너무 사랑해요. 네. 어린 나이에 저런 배려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아, 오늘 너무 기쁘죠. 지금 슈가 마시고 있는 건 응도의 사랑. 혹시 말하지 저 만져주는 거 보세요. 슈는 정말 복받은 개다. 응도만큼 사랑해주는 남자가 네.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다행히 경과가 좋아 퇴원 결정. 어 그래요? 야. 슈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 응도 발걸음이 날아갈 것 같다. 아, 슈 많이 아픈 줄 알았는데 그래도 퇴원했네요. 네. 그날 밤 상상치 못한 초특급 엽기 사건 발생. 난데없는 슈의 1차 무차별 공격. 천지가 개벽하고 응도가 대성 통곡할 만한 사건이다. 하지만 이건 맞대기에 불과하다. 어? 좋아서 그러는데 왜? 진짜 너무 귀찮으니까. 원래 저기까지 안 됐는데. 우리 딸은 이제 상대도 안 된다. 지난밤 병원에서 도대체 뭘 먹였길래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슈의 무차별 2차 공격. 어 바뀌었어 바뀌었어. 아니 둘이가 맨날 눌렀었는데 슈를. 더 이상 예전의 슈가 아니다. 둘이에게 매일 당하던 이 개가 진정 슈가 맞단 말인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데 슈는 둘이가 두 마리예요. 더 독해졌다. 한 번 문 건 절대 뺏기질 않는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은 걸까? 슈, 알고 보니 무서운 놈이다.
병원에서 내공을 많이 쌓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골든 리트리버 출신의 슈. 알고 보면 성격 고약하다 소문난 견종. 한마디로 응도. 개 잘못 본 것이다. 어? 아니 그렇게 어? 신경 써졌는데 저거 둘이가 행동하던 네, 행동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정말 너무하다. 그동안 쌓여온 사랑이 얼만데 이렇게 배신을 하다. 믿을 놈 아니 믿을 어, 강아지 어, 하나도 없다. 이건 배신. 서럽게 오네요. 응도도 참을 만큼 참았다. 어? 응도의 반격은 항상 기발나지만 성공 확률 제로. 그동안 슈가 너무 커버렸다. 이번에도 실패. 학교에 찔라고요? 야, 그래도 계속. 사실 슈의 이상 행동엔 이유가 있다. 사람이 그립고 사랑이 그리웠던 슈. 응도 곁을 더 이상 떠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다. 아, 병원 가서. 슈의 마음이야 사랑이겠지만 당하는 응도에겐 고통일 뿐. 정말 사랑은 너무 어렵다. 병원 갔다 오니까 식구들이 너무 반가워서. 아침부터 손님 맞이에 정신이 없는 응도. 응도의 첫사랑 혜연이가 응도네 집을 방문했다. 어머. 첫사랑이래요. 천방지축 응도도 여자친구 앞에선 수줍은 네 살배기. 제 여자친구 어때요? 사랑이 뭔지 오늘 응도 진짜 신났다. 응도 혜연의 사랑 만들기 1단계. 나란히 앉아있기만 해도 행복해. 2단계. 주고받는 콜라잔에 오고 가는 응도 사랑. 혜연이가 먹은 쪽으로 먹어야지. 이제는 아예 젖병까지. 젖비린내 나는 응도식 사랑법이다. 달콤한 사랑에 취한 응도. 그래도 취한 너무 속보인다. 한편 강아지만 보면 기겁하는 혜연이 때문에 슈와 둘이 방에 갇혔다. 가만히 있을 슈가 아니라 질투의 눈이 먼 슈. 일단 탈출을 시도합니다. 바람처럼. 날 꺼내달라 이거야. 날 꺼내달라 이거. 오. 슈, 사랑 앞에서 엄청난 괴력 발휘. 정말 사랑 같죠. 바람처럼 넘어가네요. 생전 처음 해보는 철창 넘기에 젖먹던 힘까지 다해 파둥거려보고. 진짜 슈가 완전히 변했어요. 저 얌전하던 네. 슈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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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릴 텐데. 배, 배 어떻게 해요, 배. 아이고, 아이고! 탈출 성공! 슈 때문에 난리 났다. 사람만 보면 무조건 달려든다. 슈 하나 때문에 좋았던 분위기 다 망쳤다. 슈, 이제 될 대로 되라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분풀이를 해대는 슈. 슈가 왜 저래. 무차별 강아지들 아이고. 공격에 괴로운 건 혜연이. 어, 둘이 맞아 합세. 집안이 온통 울음바다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민망하기만 한 응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 오늘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말썽꾸러기 슈와 둘이에겐 기합이 딱이다. 응도, 오늘은 정말 마음 단단히 먹은 것 같다. 아, 응도 화났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응도 처벌. 아! 이보다 더 엽기적일 수는 없다. 공포의 다리 꽈배기. 이제 혜연이를 달래줄 차례다. 난데없이 화장실로 달려가는 응도. 도무지 예측 불가능하다. 그랬었다. 응도도 남자였다. 여자의 눈물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남자. 그런 게 안 강아지에게서 여자 하나 구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응동. 응동 자주 했어. 오늘 정말 괴롭다. 슈하고 둘이 같아요. 군기반장 응도가 슈와 도리를 위해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이다. 둘이 못 먹게 해야지, 둘이 못 먹게. 며칠 전 아버지가 사오신 자동 급식기. 버튼만 누르면 아침 식사 전자동이다. 정량만 나오나 보죠? 응도가 주는데 잠이 붙였다. 못 말리는 호기심에 발동 붙은 거다. 늘 촉촉해요. 이건 급식기가 아니라 완전히 응도의 장난감이다. 누르면 나오고, 나오면 먹고, 심심하면 또 누르고, 또 먹고. 하는데 안 돼. 전할 때 또 누르고. 덕분에 신난 건 슈와 둘이다. 아침부터 이게 웬 횡재인지. 하나리라도 놓칠 자라 고개 들 틈이 없다. 그로부터 두 시간 후. 어머. 먹어도 너무 먹고 배불러 일어나지도 못하는 슈. 너무 많이 먹었네. 둘이도 마찬가지다. 임신 8개월이라 하고 믿겠다. 둘이 슈. 어쨌든 응도 때문에 배부른 하루였다.